Make him stay, Merv. 폴가 이제 만들어야지. Make him stay, Merv. Don't let me leave, Merv. 폴가 이제 로떡상 해야지. Don't let me leave, Merv. No! 안녕하세요. 움직이는 3D 메이커 50%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50%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쯤 전에 어몽어스와 폴가이즈라는 두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전 어몽어스보다 폴가이즈 인기가 더 많을 줄 알고 폴가이즈 먼저 만들고 어몽어스 만들어야지 생각했었는데 사실 결과는 반대였고 중간에 3D 프린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결국 두 개 다 뒷분만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암튼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어몽어스 오토마타인데요. 어몽어스는 일종의 마피아 게임입니다. 지금 또 어몽어스의 묘미는 바로 벤티쇼라고 할 수 있죠. 마피아인 임포스터만 쓸 수 있는 지름길인 환풍기를 대놓고 쓰는 걸 벤티쇼라고 하는데요. 승리가 확정된 경우 상대방을 농락하거나 반대로 들통났을 때 그냥 재미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션이 재밌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바로 자연스럽게 점프했다가 떨어지는 속도 조절과 환풍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입니다. 캐릭터가 뚜껑을 밀면서 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닫히는 모습이 문제라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캐릭터의 모습부터 만들어야겠죠. 블렌드로 점프하는 모습의 임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원래 2D 게임이다 보니 3D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좀 까다롭긴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마타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지금 만들 것처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캠이라는 원리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캠은 회전 운동을 수직 운동으로 바꿔주는 구조인데 원이 아닌 타원 등 다양한 모양의 회전판을 통해 원하는 위아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의 인트로도 캠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전 점프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단 모션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잘라서 배열하면 높이의 시간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토대로 캐릭터의 높이를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곡선을 원모양으로 말아주면 캠의 가장 중요한 회전판 단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캠의 축과 받침대 등을 설계하면 캠 자체는 완성입니다. 이제 벤트 뚜껑이 열렸다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만들 겁니다. 아까 모델링한 임포스터 모형을 위에 얹어주고 적절한 높이의 뚜껑을 만들어 위치시킵니다. 캠 옆에 톱니바퀴 3개가 맞물려 뚜껑을 열고 닫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렉 기어를 만들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톱니바퀴를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어가 맞물리게 됩니다. 이제 이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인쇄를 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번에 3D 프린터를 하나 늘렸는데 역시 두 개가 편하더라고요. 인쇄한 부품을 일단 잘 움직이도록 다듬어주고요. 잘 붙여줍니다. 또 걸리지 않고 잘 움직이도록 렉 기어와 캠이 닿는 부분에 얇은 판도 만들어줬습니다. 뚜껑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조립해보니 뚜껑이 열리긴 하는데 내려올 때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D펜으로 고무줄을 걸 고리를 만들어 고무줄을 달아줬습니다. 이제 의도한 대로 작동하네요. 핵심 부품들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어몽어스 게임 배경을 만들어서 완성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아래의 장치들 감출 벽을 만들어주고 위쪽 벽과 여러 설비들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품을 뽑는데 큰 부품이 있을 때 프린터가 두 개니 정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인쇄가 모두 끝났습니다. 옆으로 잠시 치워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아크릴 채색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 흰색과 검은색은 대용량으로 넉넉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을 섞어 작품을 만들 때 색 각각을 따로 만들지 말고 먼저 만든 물감에 추가로 물감을 섞어 다음 색을 만드는 게 색이 서로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포스터는 빨간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머리에 유리도 조심히 칠해줍니다. 그리고 임포스터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임포스터가 살해한 크루원 시체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채색이 끝났으면 부품들을 붙여줍니다. 위에 설비 모형들도 붙여줍니다. 이제 널브러진 전선을 3D펜으로 만들 겁니다. 검정색 필라멘트를 이용해 전선을 만들어줍니다. 공중에 매달린 전선들도 만들면서 실감나게 만들어줍니다. 군데군데 다른 색 전선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임포스터를 붙여주면 어몽어스 벤트쇼 오토마타 드디어 완성입니다.